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힘줄이죠? 어깨 회전근개라 그래요. 회전근개는 완전 파열이 있고 조금만 찢어진 부분 파열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분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건봉합술. 경건이 뭘까요? 이거는 뭔가 어디서 지나쳐 간다.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을 경유해서 가기도 하죠. 경유하다. 그래서 건이라는 거는 힘줄이거든요. 힘줄. 힘줄을 통해서 봉합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트랜스예요. 트랜스. 그래서 요거는 어떨 때 쓰냐 그러면요, 회전근개는 두 개로 층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경건봉합술은 점액낭 위에 있는 것은 괜찮고 밑에 있는 관절면 측에서만 파열이 있을 때 이런 경건봉합술을 쓴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2 파열, A3 파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A는 우리가 관절면 측의 파열이라고 이야기하죠. B는 요거예요. 점액낭측. 그래서 아티큘라 사이드의 크기를 우리가 1, 2, 3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은 3mm 이하, B는 3mm에서 6mm 사이, 3에서 6, 6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A2, A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관절면 측에 있는 3에서 6mm 정도 파열이 되겠죠. A2가. 그래서 또 A3 중에서도 A3가 심하지 않은 A3는 뭐 6에서 한 8mm 정도가 되겠죠. 또 그래서 A2 또 경도의 A3 파열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참 논란거리예요. 파열은 파열이 됐어요. 점액낭층은 괜찮고 관절면층만 이렇게 파열이 된 거예요. 이 부분만. 그랬을 때 입증된 최적의 치료 지침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만큼 논란거리고 아직까지 딱 정답은 없어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이럴 때 뭔가 게임해주면 게임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뭔가 A2, A3 이랬을 때 우리가 봉합을 해줘야 돼요. 특히나 여기를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A2, A3에서 여기가 붙는 면체를 우리가 풋프린트라고 그래요. 풋. 발자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A2, A3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한 부위를 막 정리를 해보게 되면 보통적으로 4에서 8mm 정도라고 이야기하죠. 4에서 8mm가 남았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인데, 일단은 그래도 크기가 크고 뭔가 안 좋으면은 깨매줘야 된다는 거죠. 봉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경건봉합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전체를 다 그냥 파열로 만들어가지고 깨매는 방법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경건봉합술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깨매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점액낭측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실을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깨매주는 거예요. 완전 파열은 여기를 그냥 여기가 파열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완전히 다 파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 파열을 만든 다음에 여기를 이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같이 묶어주겠죠. 다르게.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경건과 완전 파열이 차이가 많이 나요. 수술 방법도 다르고요. 사체 연구를 해보니까요, 50% 정도의 관절면층 파열을 이제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사체 실험에서 해보니까 완전 파열로 만든 것보다는 경건봉합술이, 보건술이 결과가 더 좋더라 라고 학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사체 연구라 가지고 정확하게 반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건봉합술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좋다는 그거죠. 사체 연구를 해보니까.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경건봉합술의 장점은 일단 목을 찌질 않잖아요. 점액낭측을 완전히 파열로 만들지 않고 봉합을 합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여기만 봉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사못을 넣어가지고 쭉 넣어서 여기를 바로 깨매는 거예요. 이렇게 깨매는 매듭을 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벌어짐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파열 후 봉합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고 최대 응력이라고, 응력 울티메이트 로드 투 페일러 그런데 최대 응력도 세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봉합술을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점액낭층이 중요해요. 정상이냐 아니면 안 좋으냐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정상 점액낭측의 상태 및 파열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경건봉합술은 뭐라고요? 점액낭측이 정상인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점액낭층이 안 좋은데 경건봉합술을 하게 되면 결과가 안 좋아요. 이상해지기 때문에 꼭 확인한 다음에 그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기 전에 정맥낭 측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왜 정맥낭 측을 왜 강조하냐 그러면 튼튼한 정상 정맥낭 층은요 회전근개 적절한 길이를 유지해 주고 또 봉합했을 때 단단히 고정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꼭 중요해요. 만일에 정맥낭 층이 닳고 헤어져 있으면 등건 봉합술은 안 되고 완전 팔 후 봉합하는 것이 더 좋더라 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정맥낭을 다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정맥낭 층의 상태도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할 때도 시야가 좋아요. 또 길이를 측정해 본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야 되는데 그 길이를 잴 때도 정맥낭 층 깨끗했을 때 이 길이를 같이 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못이 몇 개 필요한지를 꼭 알아내야 돼요. 또 긴봉 성형술은 깎아주는 거죠.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이왕이면 해주는 게 좋죠. 들어가서 그래도 뾰족하게 있으면은 깎아주는 게 나중에 또 정맥낭층이 파열된 걸 봐가지거든요. 이 견봉이 뾰족한 거는 정맥낭층이 파열과 관계가 있지 관절면측의 파열과는 관계가 없어요. 뾰족한 게 여기 찌르는 거지 여기까지 심하게 찌르진 않거든요. 자, 여기 일단 절개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바늘을 넣어봐요. 그래서 18게이지라고 해요. 18게이지 붉은 바늘이 있어요. 붉은 바늘이 있는데 이걸 18게이지라고 해요. 피부를 통해서 견봉 외측에서부터 톡 찔러봐요. 찔러서 방향을 잡습니다. 톡 찔렀는데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아니다. 다시 여기 또 찔러보죠. 딱 찔러보면 정확하게 바늘이 들어가요. 18게이지 바늘이 들어간 다음에는 여기가 피부예요. 피부 아 정확하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피부에다 절개를 좀 해요. 조그맣게 째가지고 칼을 넣어요. 칼을 넣어서 여기 정맥낭 측에도 여기를 절개를 해줘요. 절개를 해줘요. 근데 절개할 때는 4에서 5mm 정도 해주고 또 회전근개 회전근개에도 해주는데 회전근개 할 때는 회전근개가 만약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절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찾으면 거의 다 됐다 라고 하죠. 나사못이 몇 개 필요한가? 두 개가 필요하면 절개는 두 개. 나사못에 붙는데요. 나사못이 여기 실이 한 쌍이 달리는 게 있고 이렇게 실이 두 쌍이 달리는 게 있어요. 이왕이면 두 쌍 달리는 것이 좋죠. 뭐 하다 보면 많이 깨물 수 있으니까 한 개가 또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봉합을 할 때는 전방에서 후방으로 단계적으로 해줘요. 문제는 이렇게 나사못이 박았어요. 만약에 나사못 박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봉합을 해주는데 이 실이 여기서 그냥 실이 다 나와 있겠죠. 피부 바깥에 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일단 여기 사이에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실을 이 회전근개의 끝에 정상적인 부분에다 넣어줘야 돼요. 넣어서 이렇게 통과시켜줘야 돼요. 다시 그래야 정상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깨미면 되거든요. 이 과정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할 때 잘못하게 되면은 울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버클링을 버클링 뒤틀어졌다 버클링 뒤틀어짐 현상이다 라고 하거든요. 회전근개에 봉합을 할 때 뒤틀리는 현상이 생겨요. 울룩하게 튀어나와요. 여기가 원인은 회전근개를 봉합할 때 여기를 잡아당겨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안 잡아당기고 봉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울룩 울어버려요. 그리고 또 너무 봉합할 때 너무 내측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겨요. 적절하게 잘 당겨가지고 길이를 잘 보면서 봉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건 봉합술이 좀 까다로워요. 이게 좀 어렵고 좀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PDS라는 실이 PDS. 이 실이 많이 쓰이는데 무릎 할 때도 쓰이고 어깨 할 때도 쓰이는데 직진성이지만 직진성. 모노필라멘트라고 하는데 모노필라멘트. 이 실을 단단하고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봉합할 때 많이 사용해요. 이 실을 우리가 여기다 뜨는 거예요. 떴을 때 이제 요 통과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실을 PDS가 통과되는 PDS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원래 실이 있겠죠. 원래 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봉합실이에요. 그래서 피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여기다 PDS를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서 묶고 요 봉합실을 안에다 넣어요. 그래서 요거를 PDS를 넣어서 휙 땡기게 되면 이 봉합실이 이쪽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셔틀 릴레이다 그러죠. 셔틀. 어쨌든 PDS라는 실을 이용해서 이 봉합실을 이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런 좀 번거로운 과정인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합사를 한 개 빼고 두 번째 봉합사도 또 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봉합실이 이 모양으로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렸었던 것처럼 여긴 정상축이니까 정상축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PDS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사못을 두 개를 쓰게 되면 실이 네 개가 돼요. 4쌍이에요, 4쌍. 그럼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뒤쪽부터 해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해줘야만이 가능해요. 어깨 수술할 때는 뭐 경험이 필요하지만 실이 엉키면 안 돼요. 그래서 작업할 실만 딱 빼가지고 작업하고 나머지 실들은 딴 데 다 빼놔야 돼요. 엉키면은 이게 끝도 없어요. 또 봉합을 할 때는 45도 각도로 좀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 좋아요. 회전을 해가지고 봉합 시에는 그래야만이 관절맨 측의 회전근개 배념부의 긴장을 줄여줄 수 있어요. 다 됐으면 이제 결찰 딱 묶어주는 거죠. 여기서 보호합니다. 여기서 견봉하 공간에서 보고 이 시주를 이제 쭉 나와서 여기다가 꼭 묶어줘요. 꼭 묶어주면 얘기가 이렇게 쭉 당겨옵니다. 당겨와서 여기가 이제 두기가 붙겠죠.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밑에서 넣어서 확인해봐. 밑에서 관절맨 측으로 여기서 넣어서 밑에서 위로 쳐다보고 아,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한번 보고 밑에서 한번 보고 생각보다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당기다 보면 버클링이 생기고 장점은 분명히 그 절개가 작으니까 좋고 이론적으로도 점액낭층을 안 건드리니까 좋아요. 점액낭층 약간은 건드리겠지. 약간 째니까. 근데 4, 5mm밖에 안 째고 나사목만 조그맣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데미지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여기만 당겨서 하기 때문에 점액낭층은 괜찮고 요거만 당기기 때문에 뭔가 회전근개에 불균형을 주기 때문에 좀 아파해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이 방법 자체가. 그래서 장점은 많지만 생각보다 수술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하고 환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단 안 아프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계속 아프게 되면 수술이 잘 돼도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난감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론적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좀 더 준비했어요. 영상 보고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좀 더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점액낭측은 괜찮죠? 여기 관절맨측만 이렇게 분발이 됐어요. 그래서 견건 봉합술을 하게 되는데 나사못을 여기 두 개를 고정했죠. 이 실이 있어요. 여기는 한 쌍의 실만 사용했어요. 여기는 한 쌍의 실을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스프라 스피나투스가 여기 극상근이에요. 극상근을 통해서 이 실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 앵커 나사못을 받고 이 실들이 셔틀 1,2를 통해서 실이 나온 거예요. 정상적인 부위로 나와야 돼요. 찢어진 부위로 나오면 안 돼요. 정상적인 부위로 나와서 여기를 꿰매줘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봉합을 했죠. 결착을 했어요. 꽉 묶어줬죠. 사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또 고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2열봉합이라고 2열. 그냥 요거는 진짜 간단하게 2열만 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약간 브릿지 모양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브릿지 모양으로 해서 한 개만 쓸 게 아니라 두 개를 쓰게 되면 2열 교량형으로 봉합이 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X자 모양으로 해주게 되면 또 여기가 타이트하게 더 잘 고정이 되고 면적이 넓어지더라 그러죠. 완전 파열일 때는 이 방법을 쓰는데 2열 교량형 봉합을 하는데 이렇게 관절맨 측만 파열되는 경우에도 이런 2열 봉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이렇게 11번 나이프로 이렇게 4에서 5mm 정도 별개를 하는 거예요. 극상근의 방향과 흉류의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좀 해주게 되고 이런 바늘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풋프린트 위치를 잘 찾아내는 과정을 하게 돼요. 파열된 부위가 있으면 그 근처로 있는 정상적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 여기다가 PDS실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사못에 있는 실을 정상적인 부위로 빼내게 되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우리가 PDS를 통한 셔틀 릴레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가 파열된 부위죠. 관절맨 측에서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쪽으로는 우리가 실을 통과시키면 안 돼요. 정상적인 부위로 이런 데죠. 이런 데로 이 실들을 빼내야 돼요. 빼내야 되는데 필요한 방법이 니들, 긴 니들을 통해서 여기를 푹 찔러서 여기서 PDS를 넣고 이 실들을 한 개씩 한 개씩 빼내주게 되면 봉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버클링이라고 그래요. 버클링.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꿰매게 되면은 여기를 만약 여기 그대로 당겼어요. 그럼 여기가 당기게 되면서 여기 울겠죠. 왜냐하면 이 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어요. 버클링. 아파요. 이러면
정상적인 부분에 왜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할 땐 요거랑 요거랑 길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요거를 자꾸 당겨가지고 이쪽까지 당겨서 그대로 결대로 봉합을 해줘야만이 이런 버컬링 현상을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도 케이스 1입니다. 여기가 풋프린트 발자국.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나사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점액낭층에서 보고 있는 사진인데 일단 점액낭이 괜찮아야 됩니다. 점액낭이 안 좋으면은 완전 발 맞는 다음에 봉합을 해야 돼요. 이걸 딱 살펴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위에서 보고 다 보고요. 아래에서 본 사진이죠. 나사못을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풋프린트에다가 넣는 거죠. 딱 넣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사못 살포 실드를 밖으로 빼야 돼요. 셔틀 릴레이 방법을 통해서 밖으로 빼내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한 거예요. 봉합을 했고 이런 경우는 2열 교량형 봉합을 한 거죠. 여기다가 봉합을 하고 매듭을 직립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당긴 거죠. 이쪽 당기고 이쪽 당겨서 X자 모양으로 봉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벌어져 있는 사진이 보이죠. 이 부분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봉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깨끗해졌죠. 밑에서 본 사진인데 비교를 해보면 위에도 봉합이 잘 돼 있고 관절면 측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봉합이 잘 돼 있네요.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PDS 통과 후 실빼내기 풋프린트 만들고요. PDS를 통해서 직진성이 좋은 딱딱한 실이에요. 이 실을 빼내주게 됩니다. 이 실이 위치가 중요해요. 안 좋은 부위에 이렇게 실을 넣으면 안 되고 정상적인 부위로 해서 실을 넣어야 돼요. 넣고 그 다음에 나사못에 고정된 PDS를 묶어가지고 밖으로 빼내주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빼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봉합을 해주는 거죠. 밖으로 실이 다 나왔죠. 봉합을 해주는 거고 이 경우에는 견봉도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견봉 성능술까지 같이 한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견검 봉합술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상 보고 나니까 좀 쉽죠? 근데 이게 셔틀 릴레이라는 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셔틀 릴레이는 나사못에 박혀있는 실을 정상적인 회전근계에다가 옮겨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버컬링 없이 잘 당겨서 이 실을 잘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정말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